조금 긴 얘기가 될 것 같은데 처음부터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뭐 중간에 제가 뭐 그때 생각해서 혹시 감정이 돼서 눈물을 흘릴 수도 있고 하는 점은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제가 이제 처음에 중국 공안에 체포될 당시 정말 당황스러웠고 너무나 큰 쇼크를 받았습니다. 또 더군다나 가족들 앞에서 체포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쇼크를 받았고, 하지만 더 당황스러웠던 것은 체포 이후였습니다. 공안이 이제 한국말로 경찰인데요. 저에게 그 경찰이 자기 핸드폰으로 번역을 해서 한국말로 뇌물수수 혐의죄로 체포한다는 문구를 저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저는 무슨 말인지 싶었고 정말 당황스럽고 어이가 없었고 나는 이런 적이 없다고 결백했습니다. 체포가 되고 몇 시간이 지나서야 한국말을 어눌하게 잘 하시지도 못하시는 통역분이 오셨습니다. 저는 곧장 무슨 일이 있냐며 물어봤고 죄를 지어서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들었을 때 다시 한번 당황스러웠고 죄를 지었지 않다고 결백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런 상황들을 뭐 TV나 드라마로 본 게 있었기에 변호사가 필요할 것 같아서 변호사를 고용하겠다고 했더니 그 경찰 통역은 큰일이 아니라며 변호사까지도 필요가 없을 것 같다고 해서 변호사 신청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한참이 흘러 영문 채 모른 채 갇혀 있다가 갑자기 어디로 이동을 해야 한다며 저를 끌고 갔습니다. 그곳은 중국 초양시에 있는 구치소였습니다. 도착하여 조사가 시작되었는데 갑자기 중국 경찰은 말도 안 되는 혐의를 제시하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혐의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너의 와이프가 외교부를 통해 체포해서 네가 있는 지금 초양 구치소로 잡혀와서 같이 조사를 해야 된다며 겁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 속에 핸드폰 속에 제 딸과 아들을 보여주면서 아이들은 무슨 죄가 있냐? 엄마.
엄마까지 이곳으로 오면 아이들은 어떻게 지내겠냐며. 아이들도 아빠가 보고 싶지 않겠냐? 그러니 빨리 인정을 하라고 강요를 했습니다. 저는 공항에서 체포된 이후 가족들이 한국을 갔는지, 중국에 남아있는지, 어디에서 어떻게 지냈는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더욱더 겁이 났고 가족 생각이 너무 났습니다. 그때 다시 한번 중국 경찰은 저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지금이라도 혐의를 인정하면 빠르면 7일에서 15일 뒤면 나갈 수 있다고. 너는 외국인이고 외교관의 문제도 있고 보석도 가능하다고 해유했습니다. 그래서 몇 번이고 물었고, 저는 어쩔 수 없이 너무나 겁이 났고, 살면서 이런 적도 처음이고, 저보다는 가족 걱정에 어쩔 수 없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혐의를 빨리 가족 품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말에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으로 간 3주 후 드디어 저희 가족들이 한국에서 신청한 고용한 변호사와 접촉견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변호사는 제가 혐의를 인정하였기 때문에 어떠한 것도 할 수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변호사는 저에게 모든 것을 사실대로 말해야만 도와줄 수 있다고 말하였고, 앞에서 겪었던 모든 일들을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변호사는 잘못도 없는데 왜 혐의를 인정했냐, 사실대로 이야기하고 진술을 번복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야 제가 너무 바보 같은 한심하다고 생각 들었습니다. 정말 단지 빨리 나갈 수 있다는 생각과 가족에 대한 걱정, 또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 때문에 너무 아니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가족들도 한국에서 기자회견 등을 통해 호소를 하겠냐고, 호소를 하면 어떻겠냐 하자 중국 변호사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손준호의 변호 활동을 할 수 없다고 말했고, 그런 남편은 혼자 재판에서 해야 되고 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외부에 이야기하지 않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나 대한축구협회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고 개인적 차원에서 해결하고 있었습니다. 진술을 번복한 후 중국 경찰은 왜 진술을 번복하냐며 강도 높은 조사를 며칠을 진행한 후 제가 계속 무혐의 주장을 무혐의 주장을 하자 터무니없는 증거들을 가지고 와 다시 혐의를 인정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저는 계속 중국 경찰의 주장을 반박했고 그 후부터는 수개월 동안 단 몇 번의 조사밖에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안 조사 단계에서 수사 과정, 영상과 음성 파일을 변호사에게 보여달라고 신청을 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공안은 조사 영상만 있지 음성 내용은 단 하나도 있지 않다며 우리에게 음성 파일이 없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당당하다면 그 음성 파일을 공개하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저가 어떤 식으로 조사를 했고 저에게 어떻게 자백을 받아냈는지 과정을 들려드리며 저의 결백을 정말 떳떳하게 밝히고 싶습니다. 그들에게 증거라는 것은 초기에 있었던 압박 수사를 통한 저의 거짓 자백뿐이었습니다. 이후 조사 내용도 매번 무의미한 내용의 반복이었습니다. 그렇게 계절이 두 번 바뀌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단기간에 여러 차례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수사 이후 이제 재판을 받아야 한다며 집에 빨리 돌아가고 싶지 않냐며 중국 경찰이 말했습니다. 당시 변호사와 영사님 접견이 매주 이루어지는 상황이어서 빠르게 상의를 한 후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을 저에게 강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재판이 있기 전 판사가 따로 불러 만나러 내려가니 고위 간부로 보이는 사람과 판사가 서로 이야기를 하며 너는 절대 무혐의로 나갈 수 없다. 무언가 하나라도 인정을 하지 않으면 외교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서라도 작은 죄라도 인정해야 한다며 이야기했고 작은 죄라도 인정하지 않을 시에는 너는 언제 여기서 나갈지 모른다 라고 저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생각해 본다고 하며 다시
구치소방으로 올라가게 되었고 그 후 변호사를 통해서 와이프의 의견을 묻고 또 변호사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다시 한번 전해봤던 판사와 고위 간부로 보이는 사람과 대면을 하게 되었고 판사는 20만 위안이라는 금액을 김경도에 받았다고 인정을 하면 수일 내로 석방시켜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가서도 축구선수 경력을 이어나갈 수 있게 해주겠다며 거래를 제시했고 저는 당연히 축구선수로서 승부조작이 엄청 나쁠 엄청난 불명예라고 생각해왔고 K리그 당시에도 승부조작 등 그런 교육들을 잘 받았기에 승부조작은 치명적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판사가 제안을 했을 때 인정을 할 수 없다고 이건 승부조작이 아니라 개인간의 금품수수 혐의다 그러니 나가서 축구선수로서 생활을 이어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당시 제 생각으로는 제가 한 경기를 이겼을 때 승리 보너스가 16만 위안이었는데 제 상식으로는 어느 누구도 승리 보너스를 16만 위안을 받는 선수가 고작 20만 위안에 벌기 위해 승부 조작을 할 것이라고 생각 안 하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약 10개월이 넘게 그 좁은 방 20명이 넘는 고된 환경에서도 혼자 한국인으로서 하루에 말 한마디도 못하며 철조망 같이 창문을 바라보며 하루하루 정말 너무나 힘들게 생활하였기에 심신이 모두 지쳐 더 이상 그곳에서 하루라도 빨리 탈출을 해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대한민국 땅을 밟고 싶었고 그 누구라도 그 순간에는 저와 같은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서 판사와의 고위 간부로 보이는 사람들 저에게 이 내용을 나가서 절대 그 누구에게도 발설해서는 안 된다며 발설 시 큰 문제를 삼을 거라며 축구를 더 이상 못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그 후 저는 형식적인 재판을 거쳐 석방되었고 한국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 후 대한축구협회를 통해 중국축구협회의 ITC를 신청하게 되었고 예상외로 빠르게 발급이 되어 한국에서 선수 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다는 생각에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이때까지 대응을 안 하고 있었던 부분을 말씀드리고 못했던 이야기들입니다.
이제서야 말씀 드리게 되어 저 또한 마음이 편하고 홀가분합니다. 그동안 믿고 걱정해 주시고 기다려 주신 국민 여러분께 지금 말씀드리는 까닭이며 저의 억울함을 조금이라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주변에서 많은 분들이 도와주고 지지해주고 계셔서 저희 가족 또 제가 지금까지 버티고 있습니다. 절대 저를 응원해주신 국민 여러분들께 사실만을 이야기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뿐만 아니라 축구계에서도 저를 믿고 도움을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손준호 선수 에이전트 메스의 박기현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제 손준호 선수가 좀 감정이 부쳐 올라서 준비했던 그 내용을 제대로 전달을 못했는데 조금 더 뭐 감정이 좀 누스러지고 하면은 지금 같은 시간을 조금만 가지고 저희가 뭐 기자분들 또 여러 가지 궁금하실 텐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질문을 받아가며 하나 하나씩 대화를 좀 해보고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잠시 좀 휴식 시간을 좀 가지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5분만 잠깐 좀 쉬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뭔지 어떤 건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뭐 다시 한번 얘기 드리지만요. 정말 승부조작을 한 적도 없고 과담한 적도 없습니다. 승부조작에 대한 그런 불법적인 돈은 절대 아니고요. 그 친구랑 제가 이제 그 중국이란 산둥이란 팀을 갔을 때 유일하게 한국말을 할 수 있는 선수였고 제가 적응하는 데 큰 도움도 줬고 가족들이 왔을 때 정말 잘 챙겨줬습니다. 그래서 사이가 조금 돈득해졌고 이제 저 또한 그 친구의 어머님을 한국에서 병원 같은 것도 예약해 주시고 정말 뭐 축구 교실을 하는데도 선물도 서로 간 저도 보내고 정말 2년 6개월 동안 정말 돈득하게 지냈던 사이였고요.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뭐 제가 중국 돈이 필요할 때는 돈을 빌리기도 하였고 뭐 이제 서로 친구간이었으니까 돈거래가 있었던 게 그런 거지 뭐 승부조작을 해서 그 친구한테 돈을 받았고 이제 뭐 불법적으로 그런 돈을 돈인지 알고 저는 그렇게 받았던 돈이 아니라고 이제 조사할 때도 진술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솔직하고 정말 진실되게 승부조작을 안 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거를 증명할 만한 구체적인 물증이나 이런 게 있나요? 구체적인 물증? 당연히 없을 수밖에 없죠. 물증? 제가 답변을 대신 좀 드릴게요. 그 김경도와 이제 손준호 선수의 관계는 뭐 앞서 말씀드렸듯이 2년 6개월 동안 너무 돈독했고 서로 간에 이제 금전적 거래도 굉장히 좀 많이 왔다 갔다 했어요. 그거는 뭐 만 위안, 뭐 2만 위안 또는 서로 간에 선물도 꽤 뭐 큰 금액에도 오갔던 사이였고 그런데 이제 그 20만 위안이라는 걸 진술하라고 이제 판사님이 말씀하셨을 때는 그때 당시에 그 김경도와 이제 손준호 선수 간에 20만 위안이라는 그 금액이 격차가 좀 있었나 봐요. 예, 그래서 이거를 인정하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이고 거기에 대해서 증명을 하라고 하면은 뭐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긴 합니다. 왜냐면은 그
돈을 안 줬다는 거를, 아니 돈 안 받았던 걸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그 받은 그 오간 총액이 얼마나 되죠? 어떤 총액을 말씀하시는 건지. 진징다오 선수랑 네. 약간 각별한 관계에서 돈이 많이 오갔다고 했는데 그러면은 그 과정에서 받은 돈이 얼마나 되는지 홍준호 선수가. 그거는 뭐 서로 알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터무니없게 그 20만 위안에 못 미치면은 그게 뭐 승부조작에 가담했다거나 이런 게 아닌 게 증명이 되잖아요. 그걸 다 맞춰봤어요. 예를 들어서 중국에는 이제 위챗이라는 우리나라 카카오페이 같은 어플이 있는데 그게 굉장히 활발합니다. 또 그게 없으면은 아예 뭐 계산이라든지 이걸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손준호 선수가 그 위챗 어카운트 없을 때 준호가 대신 빌려주고 또는 뭐 경도가 위챗의 어카운트에 돈이 없을 때 서로 빌려주고 했던 금액이 뭐 500원일 수도 있고 1000원일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그거를 뭐 계산해보진 않았습니다. 네, 조선일보 김영준 기자입니다. 아까 손준호 선수 말씀 중에 그 판사가 뭐 그런 인정을 하라는 강요를 했다는 사실을 뭐 밖에 나가서 이야기를 하면은 많이 곤란해질 거다, 절대 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뭐 지금 이렇게 밝혀도 손준호 선수에게 불이익이 없는 것인지 지금 이렇게 공개하는 게 더 앞으로 곤란한 상황이 처해지지는 않는지 그런 점도 궁금합니다. 일단은 서로 얘기를 하지 않기로 했는데 먼저 중국 축구협회 쪽에서 발표를 했고요. 이제 먼저를 발표했기 때문에 저도 이제 말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저 또한 이제 솔직히 잃을 것도 없습니다. 뭐 사실 범죄자로 얘기하고 싶지 않고 피해자로 얘기하고 싶었고 그냥 다만 정말 사실을 뭐 지금 여기 기자분께더라 뭐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께 사실을 얘기하고 싶어서 지금 이 자리를 마련한 거고요. 정말 저희는 아무것도 모르고 했으니까 가족들도 변호사만을 믿으며 한국에서 아무것도 좋지를 않았고 그렇게 제가 거기 있을 때 동안 지내왔는데 제가 앞선 부분에서 대응을 안 하고 입을 닫고 있었던 부분도 이런 부분이 가장 컸는데 지금으로서는 제가 가만히 있으면은 여기 계시는 분들 모두 포함해서 저를 범죄자로 생각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 때문에 저도 이제는 얘기를 해야 된다고 마음을 먹고 이렇게 얘기하고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네, MBN 이규영 기자입니다. 그 공안에 체포될 당시에 그 무혐의로 진술을 번복하시고 나서 공안이 터무니없는 증거를 들이밀면서 계속 혐의를 인정하라고 했다 하셨는데 공안 측에서 제시한 근거로는 좀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그냥 그 친구와의 돈이 오간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돈이 오는 건 내역을 보여주면서 이게 승부조작을 대가로 준 돈이 맞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예. 근데 제가 이제 거기에 덧붙여서 얘기하면 뭐 제가 그 친구와 뭐 예를 들어 위챗으로 뭐 경기 전에 또는 뭐 어떤 그런 문서 같은 내용 뭐 연락한 내용 그런 내용이 공안 경찰에서는 단 하나도 없었고요. 정말 저의 자백밖에 증거라고는 없었습니다. 그거는 정말 사실대로 얘기하는 거고 또 사실이고. 예, 이제 중국 협회가 피파에다가 이제 제소하라고 이렇게 그 넘긴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피파가 이제 징계하시면은
손준호 선수는 한국에서도 못 뛰는 거잖아요. 네. 만약에 그렇게까지 진행된 경우에 이제 사후에 이제 좀 후속 조치를 어떻게 하실 건지 뭐 국제 스포츠 재판소 뭐 이런 데다가 이렇게 하실 건지 좀 궁금합니다. 이건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1차적으로 중국 축구협회에서 이것을 증명을 하려고 하면은 세부적인 증거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뭐 예를 들어서 해당 경기 뭐 선두와 상해 이런 식으로 경기를 하나 지목을 한 다음에 손준호 선수가 부정행위를 했다는 것을 그 중국 축구협회에서 증명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 증거가 없기 때문에 피파에서도 아마 중국 축구협회에 손을 들어주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피파에서 뭐 중국 축구협회에다가 손을 들어준다고 한다면은 저희도 변호사를 선임을 하고 나서 추후에 대응을 할 생각은 있습니다. 스포츠뉴스 김기혁 기자라고 하는데요. 중국에서 올 때 무죄나 그 무혐의 확인서를 이렇게 한 장 정도 떼오면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왜 가지고 오지 못했는지가 궁금하고요. 만약에 좀 그렇게 가지고 오지 못한 상황이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손준호 선수 생각에 중국에서 어떤 것 때문에 대체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좀 그동안의 과정이 있었는지 좀 거기에 대한 걸 여쭤보겠습니다. 그 무혐의 종이를 가지고 올 수 있어요? 일단은 뭐 그 당시 중 글씨도 다 중국 글씨였고 뭐 통역하시는 분도 한국말을 잘 못했어요. 그래서 뭐 저 말을 잘 전달하는지 대변하는지도 몰랐고 중국말을 듣고 저에게 한국말로 얘기할 때도 저도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절차나 안내나 결정도 못 봐서 저는 그걸 받지 않았고요. 중국 변호사가 받았고 형식적인 절차를 거쳐 판결을 받고 나와서 저는 또 궁금하지도 않았습니다. 네, 저는 없습니다. 형식적인 재판으로 받은 정확한 판결의 결과가 어떤 겁니까? 그거는 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 저에게 협상한 거는 뇌물수수 혐의죄를 인정하라고 했고 금품수수 혐의 네, 금품수수 혐의를 인정하라고 했고 김경도에서 받은 20만 원 네 그거를 이제 인정한다고 해서 그걸로 이제 마무리가 돼서 나오게 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한국에서 재판을 받으면 징역 몇 개월에 집행유예 몇 년 이런 식의 결과가 있잖아요. 그런 근데 집행유예 이런 건 없었던 것 같은데요. 네, 네, 그 금품 수수 혐의를 받았습니다. 네, 뭐 말씀드렸던 대로 네. 금품 수수 혐의를 마지막에 인정을 하게 돼서 나왔고, 그리고 손준호 선수가 그때 당시에 9개월 이상 구금을 당했고, 구금되었었기 때문에 10개월로 마지막에 판사님과 그리고 그 중국 당국의 고위 간부님과 마지막 딜을 해서 나오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자님들께서 알고 싶어하는 이제 뭐 유죄냐 무죄냐 따지자고 하면은 유죄가 맞고요. 그리고 그 유죄에 대한 해당되는 부분은 20만 위안에 대한 금품 수수 혐의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 박예진은 협상을 했다는 거죠? 네? 형량에 대한 협상을 하셨. 형량에 대한 협상을 하셨다는 거죠. 결국에는 최종적인 형태는. 네. 안에 계셨으니까 네. 그 기간만큼의 형량을 일단 받는 걸로 하고 그 금품수수 혐의에 대해서 인정을 하니까 네. 유죄에 그 10개월만큼 있었던 거 구금이 길어지다 보니까 네 그렇게 일한 지금 해석할 방법은 그거 하나네요. 네.
그렇다고 이 상황에서 손준호 유죄 10개월형 이거는 저는 조금 어폐가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신 분 손 들고 소속 밝혀주시고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인덕볼 신동 기자입니다. 그 여름에 K리그 많은 팀들에서 제안이 있었는데 뭐 전북이나 다른 팀 제안이 있었는데 다 약간 법무적인 문제로 인해서 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수원FC라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고 들어오시게 된 건지 좀 잘 보고 싶습니다. 처음에 이제 손준호 선수가 석방이 됐을 때 1차적으로는 전북이랑 협상이 있었고요. 실질적으로 전북이랑 협상이 거의 마무리되는 단계였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전북에서 제시한 계약 문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그 문구도 저희가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판단을 해서 저희 변호사 쪽에다가 문의를 드렸더니 서로 간의 합의점이 안 맞아서 저희가 뭐 전북에게는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나온 후 최순관 회장님한테 이제 전화를 드려서 최순관 회장님께서는 뭐 큰 리스크라고 생각되지 않는다. 손준호 선수 그 말을 최순호 단장님 말을 빌리자고 하면은 준호 같은 선수는 대한민국 축구에 대해서 도와줘야지. 그래 내가 품어야겠다. 데리고 와도 된다라고 말씀하셔서 빠르게 진행이 됐습니다. 마지막에 판사님이 금품수수 혐의를 뭐 인정을 하게 되면은 나가게 해주겠다고 해서 이제 너무 힘드신 마음에 그렇게 말 이렇게 인정을 하게 됐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그럼 승부 조작도 인정을 하라고? 아니요, 승부 조작은 다 한 번도 인정한 적도 없어요. 조사할 때도 그랬고 그곳에서도 제가 말하는 기회가 있을 때도 승부 조작에 대해서는 절대 하지 않았다고 얘기했습니다. 이번에 중국 축구협회가 발표한 그 내용을 처음 보고 거기서 본인이 승부 조작에 가담했다고? 네, 정말 당황했고요. 솔직히 뭐 중국 축구협회에서 발표를 할 때 저 이름을 발표 안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나와서 정말 황당했고 뭐 어떻게 되었건 간에 일단은 뭐 거기에 이제 여러 명의 선수들이 이름이 올라왔고 그 여러 명 선수들의 가담한 그런 게 올라왔기 때문에 단지 저가 뭐 불법 배팅 승부 조작 뭐 뇌물수수 혐의 그거를 다 했다고는 그렇게는 안 올라와 있는 것 같아서요. 저는 승부 조작에 가담했다고는 그곳에서도 인정을 하지 않았어요. 금품 수수라는 혐의가 단순히 돈이 오갔다고 해서 금품 수수 혐의는 아닐 것 같은데 뭔가 대가가 있어야 금품 수수 혐의가 인정됐을 것 같은데 뭐 공안에서는 이 금품에 대한 대가를 뭐라고 자백을 강요했던지 네. 처음에 공안에서는 이 돈이 뭐 뇌물 수수 혐의지만 그 친구에게 받은 그 돈이 뭐 처음 당시에는 이제 그런 쪽으로 저를 조사를 했고 처음에는 그렇게 혐의를 받았는데 이제 그 후에는 저는 절대 불법적인 돈도 아니고 뭐 경기를 조작을 해서 받은 돈이 아니라고 자백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판사 쪽에서 얘기할 때도 저의 말을 들어줬습니다. 그러면은 뇌물 수수에 대해서 대가로 뇌물 수수, 금품 수수를 인정을 하신 건가요? 돈 거래 내역을 보고 그렇게 얘기하신 것 같은데. 근데 뭐 그 친구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저한테 이 돈이 승부 조작 돈이다 뭐 그런 개인 간의 연락을 한 것도 아니고 단지 저의 자백으로만 그렇게 한 거여서 제가 뭐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답을 드려야 될지. 그러면 승부조작도 계속 중간에 언급이 됐던 것 같은데 네.
그럼 승부조작이라는 건 그 대상이 되는 경기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중국 공안이 어떤 식으로 뭐 승부조작이 대상이 된 경기를 어떻게 제시를 했는지 궁금해요. 네. 1월 며칠이지? 1월 정도. 1월에 있었던 상하이 상강과의 경기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경기예요? 네. 거기서 손타 선수가 어떤 식으로 승부조작에 가담했다고? 어떤 식으로 승부조작에 가담했다고는 안 했고 그냥 거기에서는 뭐 승부조작에 가담했다고 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솔직하게 이렇게 얘기하면은 수비형 미드필드에서 승부 조작을 하면은 뭐 퇴장, 뭐 경고, 그다음 뭐 페널티킥, 그다음 뭐 패스 미스로 인해서 우리 팀이 뭐 실점을 하거나 그런 게 승부 조작 아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수비형 미드필드에서 할 수 있는 거 제가 골을 넣을 수 있는 위치도 아니고. 근데 이제 그런 그 경기를 솔직히 보여드리고 싶은데. 그러지 못해서 조금 그런데 저는 그 기자님이 볼 수 있으면 챙겨 봐주시고 이야기를 해주시면은 조금 저는 그 정도로 떳떳하게 정말 최선을 다해서 경기를 뛰었고 또 강팀과의 경기에서 저희는 또 비겼습니다. 그 경기 결과는. 근데 그 경기로 인해서 어떻게 저한테 승부 조작을 했다고 이야기하는지 저는 처음에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잘 줘봐. 잠깐 부가 설명 드리자고 하면은 그 경기가 왜 지목이 됐냐면요. 권태니 선수와 진진가오 선수가 그 경기로 인해서 수익을 창출했다고 봐요. 공원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준호까지 같이 이렇게 묶어서 20만 위안을 그 경기를 통해서 받았다고 인정해라. 라고, 선사님께서는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아니에요. 그 후에요. 경기 날도 아니고 그 경기 날 한참 후에. 한참 후라고 하면 뭐 한 5일? 6일? 그 금액이 아까 말한 20만이에요. 네. 맞죠? 네, 맞습니다. 네. 그건 일치. 네. 아니요, 대화는 그 친구, 네, 한 번도 보지도 못했어요. 근데 이제 상하이 상강 경기를 얘기하자면, 뭐 이렇게 구류 이름 나온 그런 선수에 비하면 그 친구들은 경기를 안 뛰었어요. 심지어. 저 혼자 90분을 뛰었고, 그 친구들은 뭐 많이 뛴 친구는 10분? 그러면 수비형 메이필드가 혼자서 어떻게 승부 조작을 해요? 저는 그냥 축구인 마음으로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친구들은 경기도 뛰지 않았고 저 혼자 90분을 뛰었는데 저 혼자 어떻게 경기를 조작을 하는지 그거는 조금 한번 생각을 좀 저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MBC 김태훈입니다. 다른 이야기인데요. 그 접견, 영사 접견이나 중간에 대한축구협회에서도 좀 도움을 주려고 노력을 했다고 들었는데 뭐 그 과정에서 좀 이런 강압이나 회유 수사에 있어서 이런 게 있었다라고 좀 알리기 어려운 상황이었는지. 아무것도 얘기할 수가 없었지 그 당시에. 네, 뭐 대한축구협회에서는 솔직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뭐 대한축구협회가 저에게 뭐 저는 다는 모르는데 만나러 왔지만 결국에는 만나지 못하고 돌아가셨다고 들었고 그 후로는 저는 이제 잘 대한축구협회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영사 접견은 한 달에 한 번? 뭐 진짜 많으면 한 달에 두 번 오실 때도 있었고 오실 때마다 건강 상태, 그 다음 아내에서의 폭행, 그 다음에 먹는 것, 이제 가족,
가족들의 안부 그런 거를 이제 묻고 이야기하고 하는 그런 영상 면담 시간을 가졌었어요. 얘기했어요. 아니, 저도 이제 왜 인정을 했고 이런 부분은 영사 면접할 때도 다 표현을 했고 좀 도와달라, 억울하다 그런 것들은 처음부터 저는 호소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저는 그래요. 뭐 돈을 빌려주고 갚았던 걸 수도 있고 이제는 제가 그 친구 축구교실에 선물을 해줬었어요. 이제 뭐 조금 큰 금액에 대한 선물을 해줬는데 이제 정확하게 이제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이거는 뭐 그냥 돈 빌렸다 아니면은 뭐 이게 선물해준 그런 돈이다 라고는 말할 수는 뭐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냥 다만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게 불법적인 돈이 아니다라는 것을 정말 확실하게 얘기해드리고 싶고요. 워낙 서로 도와주고 돕고 이런 것도 많이 하고 뭐 서로 가족들 생일날도 뭐 서로 선물을 해주면서 있었고 돈을 이제 조금 벌다 보니까 저 또한 이제 그 금액이 큰 금액이라고는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네, 승부 조작하자고는 말은 저한테 한 적도 없고요. 근데 이제 본인이 그 중국에서 자백도 하셨고 네. 이제 판결도 나왔고 저희가 믿을 수 있는 거는 손준호 선수의 지금 말밖에 없잖아요, 사실은. 근데 저는 이제 이 자리에서 그거잖아요. 왜 혐의를 인정했고 어떻게 와서 돌아왔고 왜 이때까지 대응을 안 했는지. 그러면은 그 물어보고 싶어. 혹시 저의 입장이 되어서 그곳에서 이렇게 압박 수사를 하고 하면은 인정을 하고 하면은 나갈 수 있다는데 그 상황에서 어떻게 저가 저는 처음에 6시간 동안 버텼어요. 그런데 계속 앉아서만 수갑 차고 있는데 저 또한 얼마나 그 순간이 무섭고 빨리 돌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컸기 때문에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것 때문에 처음에 거짓 자백을 한 거지 제가 정말 승부 조작을 했고 불법적인 돈을 받았고 그랬으면 저는 한국에서 축구 안 했어요. 그냥 외국 갔지. 굳이 이렇게 뭐 일이 터질 것도 알고 있었고 한데 한국에 돌아와서 하는 거는 저 또한 정말 승부 조작이나 불법 그런 경기를 위해서 부당이익을 안 취했으니까 그런 거예요. 아니요, 전혀 모르고 있어요. 공항에서 체포될 당시에 네. 있는 공항이 아니라 제3의 도시에서 나오려고 했다고 그런 소문도 아, 네, 그거는 어떻게 됐냐면요. 정말 웃긴 뭐 스토리 중에 하나인데 5월 10일 청두와의 경기를 하고 5월 11일 딸이 이제 환경이 바뀐 유치원에 다니고 하다 보니까 아들 딸이 뭐 어떻게 보면 중요한 딸은 생식기 쪽에 문제가 생겼고 아들도 뭐 감기 비슷하게 바이러스 같은 거에 건강상의 이유가 있어서 한국을 들어갔다가 다시 돌아온다고 감독과도 미팅을 했었어요. 5월 11일 날. 그래서 5월 12일 아침 8시 30분 비행기를 진안에서 끊었는데 그때 당시 뭐 저 생일이기도 했고 그래서 12일 날 갔다가 16일 날 돌아오기로 감독이랑 미팅을 하고 그렇게 비행기 티켓도 다 매매를 했었습니다. 근데 8시 30분에 이제 비행기를 끊어놓고 저희가 애기들 때문에 조금 늦게 출발해서 공항에 도착했는데
수속을 할 수 없다라는 답을 받았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시간이 조금 늦게 촉박하게 도착한 것도 있지만 그래서 짐을 실을 수 없다라고 받아서 통역을 통해 비행기 티켓을 알아봐 달라고 했는데 상하이에서 가는 3시 30분 비행기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과 함께 다시 상하이로 넘어가서 상하이 홍차오 공항에 12시쯤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해서 점심 먹고 같이 점심 먹고 이제 안에 들어가서 애기들 뭐 장난감도 사주고 뭐 늘 그래하듯이 재밌게 놀아주고 있는데 이제 3시 10분쯤에 비행기 타기 전에 한 번 더 그 여권 검사하지 않습니까? 그 검사를 하는데 잠시 기다려 보라며 말했고 저는 이제 뭔 상황인지도 모르니까 기다렸는데 한 3분 뒤에 공안들이 와서 가족들 앞에서 그렇게 간 게 마지막이었습니다. 네, 저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 녹음 파일을 복구하면 복구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거를 왜 공안, 검찰 단계에서 있는데 공안 단계 거는 왜 음성만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도와주셨으면 더 좋겠고 저는 그 음성 파일을 받으면은 다 들려줄 수 있어요. 그만큼 당당하고 저가 어떻게 조사받았는지 그거를 정말 말했듯이 다 공개하고 싶을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호소를 하는 거. 저희도 그래서 궁금한 게 증거를 좀 제시했으면 하는데 오히려 그 재판 과정이나 수사 과정에서 그러니까 손준호 선수가 나와 함께 승부를 조작해주기로 했어 경기를 조작해주기로 했어라고 하는 그 친구라고 하는 선수의 증언이나 준호 선수와 주고받은 문자 내역이나 어떤 녹취나 이런 아니요. 단 한 번도 없었어요. 단 그거는 네. 뭐 조사를 하면서 공안이 그 친구는 이렇게 얘기하던데라고 알려주던 이런 것도 없었어요. 아 그것만 얘기했어요. 그 친구는 이렇게 진술했다. 네. 그런 거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그 친구의 그리고 그 친구 말도 항상 매번 달랐어요. 뭐 처음에는 이게 뭐 20만이 안 했다가 뭐 안 되니까 뭐 옷도 사줬다 그러고 뭐 신발도 사줬다 그러고 근데 결국에는 나중에는 이제 저도 변호사가 있으니까 그럼 사준 내역을 가지고 와라. 근데 뭐 재판에서 이제 그쪽 그 이제 그 친구랑 같이 함께 없었으니까 검찰 쪽에서 그 친구를 대변을 하잖아요. 근데 뭐 그런 게 하나도 제출되지도 않았어요. 네. 맞지? 억울하다라고 얘기하시고 영상화 멤버에서 또 강압수사 이런 것들 얘기하셨는데 이유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영상화 근데 뭐 억울함도 있지만 정말 도와달라는 호소였고요. 뭐 영문도 모르고 뭐 말도 알아듣지 못한 나라에서 대한민국에서도 그런 곳에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사람이 그곳에 있는데 또 억울하게 있는데 그 호소를 뭐 만날 수 있는 사람은 그때는 이제 영사 면접밖에 없었었고 또 영사 면접을 하고 가면은 이제 외교부 쪽에 전달을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 순간마다 매번 호소를 하는 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에 정말 거짓 없이 사실대로 호소를 했던 것 같아요. 한국에 들어와서도 추가적으로 만남이나
네, 들어왔을 때도 뭐 따로 뭐 외교부 그쪽이랑은 전혀 연락이랑 뭐 만남도 없었습니다. 영사 면접할 때는 감시가 있어가지고 법리적인 일 할 수 없었잖아. 네, 그리고 영사 면접할 때는 뒤에서 이제 한국말을 조금 이제 하시는 그런 분들이 경찰이나 뭐 검찰분들이 뒤에서 지키고 있어서 자세하게는 말을 못하게 막았고요. 그래서 이제 변호사를 통해서만 말할 때만 조금 더 제가 뭐 어떻게 조사할 때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런 것을 와이프에게 전달해주고 했던 것 같아요. 그 진진다오 선수는 승부 조작 그 본인이 했다고 인정 안 해? 하나요? 아니면 안 하고? 저는 그 친구가 무엇의 혐의가 되었고 어떻게 얼마를 뭐 그런 거는 저는 단 하나도 알지 못합니다. 그 후로 그 선수와 만난 적도 없고 뭐 알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중국에서는 그 친구를 승부 조작으로 이미 잡아간 상태인 거죠? 그거는 저는 맞지, 먼저 잡아갔지. 그 친구가 먼저 잡아가긴 했죠. 누구요? 아, 저가요? 수감 중이야. 핸드폰. 무슨 말인지 이해를 잘 못해요. 경도에게 혹시나 경도한테 네가 뭐 얘기를 했냐? 경도가 수감 중인지 모르겠다. 아니요, 아무 얘기도 안 했어요. 그리고 저는 그 후로 이제 그 친구를 아예 그냥 잊고 그렇게 하려고 마음을 먹어서. 그 친구분의 가족들하고도 대단히 친하다고 하셨었잖아요. 친하진 않아요. 그냥 서로 딸 생일이면 선물을 하고 뭐 근데 그 가족들끼리 만나고 이러진 않았어요. 아, 가족들끼리 만난 적이 네. 따로 없어요. 네. 그러면은 그 아내분이나 뭐 그쪽 가족들이랑 간의 소통이나 이런 것도 전혀 없어요. 네, 그냥 뭐 딸 생일일 때나 이럴 때 뭐 서로 그냥 챙겨주고 그런 거지 가족들끼리 만나서 뭐 밥도 먹고 그런 사이는 아니었어요. 6시가 되었는데 질문 있으신 분. 네, 또 앞으로가 좀 더 중요할 것 같은데 손을 피시고 다니라고 오늘 좀 이야기를 했을 것 같아요. 어떤 이야기를 할 것 같고 선수는 좀 이제 그렇게 뛰어야 될 텐데 그런 걸로 어떻게 좀 이야기를 할까요? 일단은 단장님과 이제 부산 프론트에서 얘기를 충분히 지금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현재 뭐 피파나 대한축구협회나 프로축구연맹에서 어떠한 메시지도 없는 상황이긴 해요. 수원 FC 쪽으로.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이 기자 간담회 이후에 다시 한번 수원FC랑 이야기를 한번 해봐야 되고 그리고 또 대한축구협회랑도 한번 더 소통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뭐 현재 준호가 다음 경기에 나갈 수 있다 아니면 언제까지는 축구를 못한다 한다 라고 답하기는 조금 이른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그 친구를 이제 잊기로 마음을 먹으셨다는 게 그 수사를 받으실 때 그 친구는 이렇게 진술을 했다더라 이런 거에 대한 좀 배신감 이런 걸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네, 너무나 사람을 믿었기에 그런 네. 충격이 컸고요. 근데 그거는 근데 그건 어쨌든 수사 당국 뭐 증거를 제출받은 것도 아니고 수사 당국에서 말로만 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석방이 되신 이후에 그 실제로 그쪽이 그렇게 진술을 한 게 맞는지 이런 걸 혹시 확인해 볼 생각은 하시나요? 네, 일단 저는 중국을 떠나서 한국 땅을 밟는 순간 이제 중국에서의 있던 모든 그런 것들을 다 잊고 정리하고 이렇게 앞으로 지내야
된다는 그런 마음을 먹어서요. 네, 별로 뭐 지금부터는 가족들도 그렇고 중국에서 있었던 일은 기억하지 않기로 그냥 그게 있었던 건 그냥 잊고 앞으로 새롭게 살아가는 그런 생각만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영상에 저가 강압수사를 어떻게 받았고 그 대화 내용이 안 나오는데 그 영상에서는 저가 계속 앉아있고 뭐 근데 뭐 영상을 보면 핸드폰 보여주고 이런 거는 있겠죠 정말로. 근데 강압수사라는 게 이제 그런 말로 인해서 저가 거짓 그런 혐의를 인정하는 건데 그 얘기를 들어야 기자님도 아 정말 저랬구나 저래서 어쩔 수 없이 하게 됐구나 그렇게 더 받아들이지 않을까요? 화면만 있는 네, 지금 이제 저 변호사를 통해서 확인했을 때 검찰 단계에서는 이제 음성 파일은 다 있다고 들었고요. 공안 조사 단계는 영상만 있고 음성 파일은 모두 없다고 저희가 전해 들었습니다. 그러면 검찰 단계에서는 지금 손준호 선수의 억울함을 풀어줄 만한 그런 증거가 된다는 건 없는 상황인가요? 억울함을 푸는 것보다 그냥 검찰 단계에서는 이제는 뭐 그냥 변호사도 있었고 해서 그냥 사실만을 얘기했었으니까 이제 저는 뭐 검찰 그 이제 변호사 때도 검찰 그거보다는 이제 공안 단계에 왜냐면 제가 처음 혐의 인정 때문에 지금 이렇게까지 된 일이기 때문에요. 지금 저는 공안 단계에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니, 검사 단계로 넘어가세요. 검사 단계로 넘어갔을 때, 검찰차 넘어갔을 때, 그, 진징다오가 많은 걸 얘기를 했어요. 뭐, 무엇을 줬다, 어떤 것을 줬다. 저는 이제 손준호 선수와 뭐, 금전적 얘기도 많이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준호도 그 당시 때 뭐, 변호사를 통해서, 형, 이거 한번 생각해봐봐. 그때 뭘 받았어? 그리고 형, 우리가 그때 어떻게 경돈의 축구 교실에다가 무얼 보냈지? 그 당시 때 그게 좀 중요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뭐 경도가 줬다고만 하고 받았다는 얘기는 안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저희도 검찰 쪽에서 많은 걸 제시했을 때 최선을 다해서 대답을 했습니다. 네. 그 이제 돈을 받았다라는 그런 인정이고요. 그게 이제 그 선수에게 저가 이제 그 20만 위안을 받았다라는 인정이 이제 금품수수 혐의라고 얘기해서 그것만 인정하고 네, 그것만 인정하고 저는 강요도 받았고 네, 강요도 받았고 어떻게 그냥 저한테 선택지를 1번, 2번을 내밀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빨리 나오는 길을 선택한 거고 뭐 재차 얘기하지만 그쪽에서는 중국에서만 축구를 못하지 한국에서는 할 수 있다고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뭐 저가 예를 들어서 더 문제가 있었으면은 끝까지 자백하고 뭐 어떻게 해가지고 축구만 할 수 있었으면은 더 뭐 있을 수도 있었겠죠. 근데 그게 아닌 상황이었기 때문에 또 축구도 분명히 할 수도 있다 했고 그 당시에는 정말
하루하루가 뭐 말하면 지옥 같은 그런 날들이었는데 언제 나갈지 모르는 10개월째 때 이제 언제 나갈지 모른다는 얘기 들었을 때는 와 정말 죽지 못해 사는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네. 네. 돈을 받았다고만 인정했지 그 돈이 승부조작이나 뭐 불법적인 그런 돈이 돈으로 받았다고는 얘기 안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정을 한 거지. 네. 네. 그 좀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는데 그 구치소에서 생활을 했을 때 혹시 인권적으로 좀 침해를 당하거나 정말 견디기 힘든 순간들이 있었는지 뭐 말씀하시기 어려우면은 안 밝히셔도 돼요. 아니요 뭐 폭행하고 그러진 않았고요. 일단 첫 외국인이어서 또 영사 간의 그런 게 있어서 최대한 저를 잘 보호해 주려고 했고 정말 뭐 훈련소 생활 하는 데보다 정말 더 열악했고 영하 25도에도 차가운 물로 씻으며 나가서 이제 축구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으로만 버텼어요. 그래서 뭐 어떤 것도 나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내가 여기서 버티지 못하면은 가족들밖에 생각 안 났어요. 그래서 정말 이 악물고 뭐 우울증도 오고 죽고 싶은 생각만 드는 날도 많았고 뭐 몸에 뭐 귀에서 피가 날 때도 있었고 이빨이 부서져서 음식을 못 씹으면서 생활하기도 했지만 그런 것들 또한 꿋꿋이 버텼어요. 그렇게 생활하면서 버티면서 나와서 따뜻한 물로 원 없이 씻는 거에 대한 감사함을 느끼며 씻으면서 처음 울어봤고 제가 그런 승부 조작을 안 했고 불법적인 그런 것을 안 했다는 자신이 있었기에 또 그런 것들을 다 견뎌서 나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거는 중국 공안에서 발표를 하게끔 만드는 게 열람 신청했는데 열람 네. 신청도 안 됐잖아. 열람 신청 이루어지지 않았지. 그런 얘기. 아 저희 중국 변호사 측을 통해서 열람 신청을 했는데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런 부분.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이제 뭐 지금 좀 꽤 긴 시간 이제 질의응답 하면서. 손준호 선수의 답변을 좀 들어보셨겠지만 저도 처음 들었을 때 야 그게 말이 돼? 라는 의문점이 굉장히 많았었고 근데 저 또한 중국 일을 한 지 좀 되다 보니까 뭐 중국이면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뭐 여기 많은 기자분들께서도 다 야 이건 말이 안 되는데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상대가 중국이라는 것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해를 하신다고 하면은 조금은 더 이해가 되시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이러한 상황이 손준호 선수 혼자가 아니고 뭐 기사를 한번 찾아보시면은 그 중국에서 지금
현재 뛰고 있었던 산시라는 팀에서 뛰고 있었던 이브리그 선수 류지오라는 선수도 비슷한 상황으로 본인도 나왔는데 지금 영구징계라고 발표가 나니 지금 반박하는 기사 내용을 좀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그 선수도 똑같이 뭐 피파나 아니면 또 카스로 가서 제소를 해서 이 사태를 해결해야 된다고 그렇게 일단 기자회견 아니라 본인 SNS 또는 뭐 인터뷰를 통해서 발표한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뭐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손준호 혼자만의 상황이 아니라 다른 선수한테도 해당됐던 사건이고 또 한 번 더 나아가서 좀 더 좀 호소하고 싶은 거는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 선수를 어떻게 보면은 불법 구금이라는 표현을 좀 쓰고는 싶어요. 또 강압수사라는 표현을 또 쓰고 싶고 그 상황을 좀 인지를 좀 해주시고 좀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어떠한 부분이든 어떠한 면에서 좀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더 질문 있으신지 여쭙겠습니다. 문의를 해봐야겠지만 판결문은 저도 가지고 있지 않고 받지도 않아가지고요. 네, 중국 변호사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중국 변호사가 연락 신청을 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거기에 대한 이유를 말씀하시나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그 이유를 저희가 못 받는 게 너무 답답했어요. 안 된다라고 답변 들어온 게 뭐 지금 이거는 하나 일부분이고요. 굉장히 안 된다는 답변이 많이 돌아왔어요. 어떤 것이든. 그래서 중국 자체도 물론 저도 중국 현지 로펌에다도 문의를 많이 드려봤는데 일단은 형사 사건에 대해서 변호사들이 전담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으시대요. 왜냐면은 뭐 형사 사건이라면 일단은 뭐 공안이랑 싸워야 되는 거고 중국도 공산당이랑도 싸워야 되는 그런 반대쪽에서 싸워야 되시는 변호사들인데 일단은 그분들 하시는 말씀은 우리는 무조건 협의를 통해 가지고 죄를 조금이라도 덜 받게 하는 그런 일만 할 수 있다라는 걸 받았고요. 그러니까 그 현지 변호사들도 특히나 이런 사건에 대해서 그 공산당이나 또는 공안에 반하는 그런 발언조차도 아예 못 하셨던 것 같아요. 현재 5시 15분인데 더 질문 있으신지 있으신 분은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제소한다고 하신 건가요? 저희 상황을 지켜보고 언제까지? 현재 사실 지금 아무것도 나온 게 없어요. 지금 뭐 팩트 체크를 하자고 하면은 중국 쪽 주장, 중국 쪽 사법 당국의 결정, 중국 쪽 징계밖에 안 나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피파나 아니면 대한축구협회에서 어떠한 징계가 내려지지 않는 이상은 저희도 섣불리 움직일 이유 또는 뭐 가능성은 없습니다. 어찌됐건 무죄가 돼가지고 10개월을 받으시고 한국에 오신 거잖아요. 네. 그럼 그거에 따라서 중국축구협회가 징계를 이제 내린 거잖아요. 그러면 뭐 항소를 하신다거나 2심으로 다시 간다거나 뭐 이런 방법을 해서 지금 말씀을 하셔서 무죄로 바꾸는 게 제일 항소를 하면 중국을 다시 가야 되지 않아요? 그렇긴 한데요. 축구 인생이 끝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선뜻 이해가 되지가 않는 거거든요. 중국을 다시 가라. 그 부분을 생각 안 해본 건 아니에요. 저희도 뭐 변호사분들과 야 이거 항소해야 되지 않을까요?라고 얘기를 해봤지만 아까 방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듯이 형사 사건 항소가 거의 없어요. 중국 자국 내에서. 그리고 오히려 중국 변호사가 저희 쪽을 설득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뭐 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 정도면 중국 변호사도 이 정도면 빨리 나온 거고 그냥 빨리 한국 가는 게 정답 아니냐. 가서 축구할 수 있다는데 왜 그러냐.
그럼 오히려 저희들에게 좀 중국 쪽 편에 들 수밖에 없죠, 그분들은.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거는 뭐 준호가 축구를 다시 시작한 이후로부터는 한 번도 생각을 못 해본 것 같아요. 판사와의 예, 예, 그렇죠. 질문이 더 없으시면. 까지는 그럼 발표가 어제 그러니까 중국축구협회 발표가 나온 뒤로 손흥민 구단하고 네, 어제부터 계속 소통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어제 뭐 만 하루 이상 구단 관계자들이랑 계속 얘기를 했고, 현재 상황에서는 단장님께서도 좀 말을 좀 아끼자, 행동을 좀 아끼자라고 말씀하셨고, 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 간담회 이후에도 저희는 이제 수원FC랑 이야기를 계속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은 일단 전북의 양해를 좀 구해야 되긴 하는데, 저는 뭐 100번 전북 입장을 이해를 했고요. 또 그 당시 때 저와 같이 말씀을 나누시던 구단 프런트 분들도 서로 그냥 서로 간에 이제 피해가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문구를 만들자라고 했는데, 모르겠어요. 저희가 지금 이걸 제 마음대로 제 의사로 이 문구 내용을 당연히 오픈을 할 수는 없고요. 근데 그 당시 때 저희 쪽 변호사한테 이 문구를 좀 말씀을 드렸더니, 자문을 구했더니 좀 리스크가 있네요 라고 표현을 하셔서, 서로 간에 이제 뭐 굉장히 좋은 이해관계로, 나쁘게 나온 것도 없고요. 정말 굉장히 좋은 이해관계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때 말을 빌리자고 하면은 언제든 누구한테 일어날 수 있는 마지막 협상 단계의 결렬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아까 부분에서 10만 위안을 친구가 주고가 되는 사실이고, 그것도 내역이 있잖아요. 근데 나중에도 핸드폰이나 번역 이런 어떤 것 때문에 주고가 또 하는 거 그냥 알 수가 있을까요? 핸드폰에도 그런 거는 아예 대화 내용도 없었고요. 저희가 핸드폰을 포맷을 해서 변호사에게 했을 때, 그때 당시에도 포렌식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모르겠어요. 대화 내용에 어떤 그런 거는 아니 전혀 없었고요. 1월, 2월 이제 그 핸드폰을 공안에게 와이프가 조금 늦게 받았어요. 받고 나서 이제 와이프가 증거 내용을 찾으려고 포렌식을 신청을 했는데, 그 12월 1월 그때 당시 두 달만 아예 싹 사라지고 나머지는 다 있다 하더라고. 공안이 취급이다. 그거는 저희 부로는, 근데 이제 와이프가 신청을 했는데 그 두 달간의 대화 내용만
아예 포렌식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뭐 돈을 서로 빌리기도 했고 뭐 그랬기 때문에 뭐 말씀드린 대로 뭐 큰 금액이라고는 생각을 안 해서 그 정도 금액을 주고 받은 일이 조금 흔했던 거예요. 뭐 맨날 그러진 않고요. 뭐 조금 이제 저로서는 뭐 축구 교실에 선물할 때도 이제 뭐 천만 원 이상 되는 그런 물품들 지원을 하고 해줬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런 한번 해주면은 조금 금액이 그렇게 컸던 것 같아요. 우선 구간에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다고 하는데 소문을 말고 긍정 관련해서 50만 정도를 주고 받은 적이 그때 말고도 아니 없어요. 뭐. 뭐 그러니까 선물 이런 거 말고는 뭐 빌려주고 뭐 갚고 이러는 거 아니면은 없었었어요. 별로 없었던 이유는 사실 왜 그러니까 그 다른 이유로는 이제 돈 거래를 했던 내역이 없고 이제 서로 돈을 빌려주고 갚고 이런 거는 뭐 많았죠. 추측한데 의심하기에는 서로 그냥 선물하거나 빌려주고 돈을 줬나요? 네. 네. 정확하게는 그렇죠. 어떤 이유인지. 네. 근데 그렇게 큰 돈이 오간 적은 많지가 않아 가지고 그때 기억하고 싶지 않을까요? 큰 돈이니까. 21년도. 일단 이거는 조금 부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일단 일단 김경도 선수도 그때 당시에 굉장히 연봉이 높은 선수였고 손준호 선수도 당연히 연봉이 높은 선수였고 그리고 승리 수당 자체가 굉장히 높아요. 삼동 타이산이라는 팀이 우리나라 따지면 뭐 거의 3천만 원 가까이 매 승리 보너스를 받는 팀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화폐 단위가 솔직히 뭐 준호도 저한테 뭐 농담으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형 이거 너무 돈이 사이버머니 같다 이런 얘기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지 자체가 좀 바뀌다 보니 손준호 선수가 만약에 누구에게 천만 원 이상 선물을 줬다 그러면 대한민국 축구계에서 믿을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만큼 우리 준호는 좀 되게 검소하고 속히 짠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이해는 안 갔지만 준호는 어쨌든 중국 돈으로 돈이 오가고 아닌 화폐 단위가 조금 달랐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그렇게 큰 돈이 오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크게 인지는 못했습니다. 정확하게 다시 정리를 해보고 싶어서 네, 말씀하시는데요. 처음에 이제 연행이 돼서 공안에 끌려갔을 때 그 가족들을 가지고 협박을 하면서 인정을 하라라고 했던 그 내용은 너가 진징다오와 승부조작을 하면서 돈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라 라고 거기서 그랬던 아니요 승부조작 그건 아니었어요. 거기서 인정하라고 협박을 했던 그 돈을 받았다라는 거에 인정을 하라는 거예요. 20만 위안을 받았다는 걸 인정을 하라. 네. 그래서 그거를 인정을 했다가 나중에 번복을 하셨다고 했잖아요. 네. 그리고 20만 위안은 뭐 그 성격이 무엇인가에 실제로 받은 건 맞는데 네 받은 건 맞는데 불법적으로 받지 않고 승부조작을 해서 받은 돈이 아니라고 했어요. 처음에 그 협박에 네. 못 이겨서 인정을 했던 내용은 그러니까 저가 이제 그게 알고 이제 그분들은 김경도의 말을 듣고 저한테 와서 얘기를 한 거였으니까 이제 너랑 쟤랑 말이 다르다 이제 뭐 그분 이제 조사할 때는 저한테 이제 뭐 증거자료도 있고 뭐도 있고 다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 볼 수도 없고 말로만 들으니까 그래서 그렇게만 듣고 아 제가 저렇게 얘기를 했구나 그렇게 생각을 듣고 이제 저는
뭐 승부 조작 돈이 아닌 그 친구가 어떻게 진술을 다 했다고 나한테 오픈은 안 했지만 불법적인 돈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조사할 때는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뭐 불법적으로 받았다고 사실이 아니지만 네, 네, 네. 그 복지로 인정을 했다가 그게 아니다라고 법단에 번복을 하셨다는 네. 그리고 나중에 재판 단계에서 판사하고 다시 10만 유형 받은 것 같다 네. 하신 거고 네. 저도 정리 차원에서 여쭤보면 그 두 달간의 대화 내용이 없는데 그냥 출금 기록으로만 1월 5일에 20만 유를 받았다는 걸 알고 계십니다. 혹시 뭐 정확한 날짜를 알고 계시면 뭐 진작으로라도 그때 뭔가가 있다는 게 찾으시는 분들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뭐 저가 진짜 뭐 올해 그때 당시에 있을 때도 정말 많은 생각을 해봤지만 뭐 부모님을 내가 한국에서 케어해줘서 뭐 병원 예를 들어 뭐 수술도 잡아드리고 뭐 그런 부분도 아마 뭐 그런 것도 있지 않았나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요. 뭐 저도 한국에서 그 친구를 도와주는 부분도 많았고 했기 때문에 또 그 친구의 축구교실 어린이들이 뭐 한국에 이렇게 오면은 또 저 또한 지원을 해줬고 그런 것들을 그 친구한테 돈을 받고 해준 게 아니고 저 마음으로 해준 거기 때문에 그런 돈일 수도 있고 뭐 이제 고마움의 표시일 수도 있고 그렇게 생각해요. 현재 지금 1시간 반이 됐는데요. 질문 있으신지요? 추가적인 질문이 없으면 오늘 기자 간담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와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마지막 한마디만. 마지막에 성준호 선수 한마디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대단한 사람도 아닌데 이렇게 정말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멀리 와주셔서 기자님들에게 정말 감사드리고요. 물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저를 좋게 생각해 주실 거라고 생각 안 합니다. 그냥 정말 그냥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조금 보호해주고 도와주시면 좋겠고요. 정말 이 자리에서 말한 것은 거짓 하나 없고 정말 제가 그 10개월간에 있었던 일들을 얘기했고요. 뭐 물론 어떤 응어리가 100% 안 풀렸을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는 이 오늘 부로는 정말 모든 것을 말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자극적인 기사가 나고 뭐 어떤 기사가 나도 이제 할 말이 더 이상은 없고요. 정말 오늘 말한 거는 100% 진심이고 사실만을 얘기했다는 것만 조금 저 마음을 들어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밖에 없습니다. 정말 감사하고요. 뭐 축구 선수로서 조금 더 잘해서 이런 자리를 해야 되는데 또 문제거리로 이렇게 앞서서 조금 수원FC 구단에게도 조금 죄송스럽고 조금 더 나아가자면 이 또한 잘 견디고 이겨내서 대한민국 축구에 도움이 되는 선수가 될 수 있도록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기자 간담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와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